아, 이분이 나왔어요. 그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. 오, 안지현 씨다. 노래를 하신다고? 와, 동물농장 형님. 보이스트롯의 레전드를 소개합니다. 어머, 웬일이야. 박현빈, 진성, 김연자, 혜윤이, 그리고 레전드 오브 레전드 남진. 아! 감춤에 저러면 안 돼. 뭘 제가 이렇게 여기 계신 레전드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. 많이 부러웠습니다. 저도 무대에 서고 싶었습니다. 배우가 되고 싶었고 배우가 돼서 궁극적인 뮤지컬을 하고 싶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걸 하고 싶었는데 방송사에 처음 시험을 본 게 성우 시험이었거든요. 성우로 내가 어디까지 왔다라는 건 아닌데 무대 밑에서 나를 소개해주던 안지원이 이런 실력자였구나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. 국민성우 안지환 씨의 가슴 아프게를 잘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이 앞에 서서 항상 소개만 하다 올라와서 예. 너무 부러웠거든요. 하고 싶었고. 어허. 근데 막상 서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좋네요. 오. 제가 안지환 씨를 좀 아는데 왜냐면 예전부터 이렇게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. 근데 집안에서 반대를 했어요. 성우해라 너는 남 앞에 나서는 직업 하지 마라. 그러다 보니 지금 뭔가 이 한 같은 게 있었거든요.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. 아우 아침에 만났어 지금 항상 이 뒤에서 소리만 나오시는 거니까 안지환 씨 내면적으로 그런
갈등과 모습들이 있는지 몰랐어요. 제가 무대 밑에서 소개만 하다가 이렇게 섰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전 큰 영광입니다. 행복합니다. 아무튼 긴장감 때문에 섬세하게 어떤 정돈을 하는 데서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 노래를 아주 저렇게 저음으로 부드럽게 부르니까 너무너무 그 포근하고 매력이 있어요. 고맙습니다. 그 멜로디데이 멤버인 딸 에인 씨가 아 걸그룹 아 네 예, 1대1로 레슨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해서 엄격했어요? 그만하래요 딸은. 그만 아 그만하래요? 네, 네. 아빠는 제일 그 강아지 목소리가 잘 어울려 그냥 그런 얘기들만 네, 강아지 제가... 목소리 듣고 싶다. 아유 어떻게 사료라도 좀 드릴까요? 야, 바로 나온다 하냐 오늘만. 자 과연 안지원 씨 어떻게 나올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13개 갑시다. 13개 과연 몇 개 나올라갈까요? 결과 보게 해주세요. 과연 말이죠. 아 예, 하나씩 올라옵니다. 예, 예. 자, 5개, 6개, 7개, 8개, 9개. 자, 더 나와야 되거든요. 10개. 몇 개가 중요합니다. 10개. 여기가 중요합니다. 11개. 11개. 아주 풍부합니다. 1라운드 통과합니다. 예, 안지원 씨 축하드립니다. 예.